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C200 쿠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33,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에다가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다이아몬드 그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6.13으로 75% 이상 남았네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도 6.19로 75%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면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2열 폴딩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미러 안쪽 네, 후측방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2열 공간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핫시트 이용 가능하시고 가운데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세요. 네, 다음으로 1열도 살펴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도어 쪽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3,77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패딩 시프트 음성 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뒤편에 전자 시파킹 있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앞쪽으로는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차량 보조키까지 키 2개 마련되어 있고요. 주행모드 조절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무효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변마모 없습니다. 앞쪽 금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금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C200 쿠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